순두부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진짜 캠핑 끝나고 완벽한 점심을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 그 추위가 싹 가시는, 역시 한국 음식이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PI 넘어가기 전에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여기 산책로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가 오늘 정말 잘 보일 것 같아서, 날씨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 다리가 PI 건너는 다리인데 이름은 Confederation Bridge라고 하네요. 와우, 멋있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 여기가 아틀란틱 해입니다, 여러분. 살다 살다 여기까지 와보네, 그래도. 진짜 멋있다. 이 다리가 세계에서 1을 먹긴 먹었어요. 그럼 뭘로 먹었냐면은, 이게 다리가 약한 12.9km 정도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긴 다리는 아니고, 세상에서 물이 얼었을 때 가장 긴 다리가 여기입니다. 어쨌든 뭐 뭐라도 1등 먹으면 땡이지 뭐. 지금 제가 코로나 테스트를 받을 것 같네요. 아이 sir. Yep. Just around your left there, 8 or 9, right there. she'll direct you in. Thank you very much.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빨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를 하려고 서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긴장되는데? 테스트는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통과하는 장소까지 차린 거 보니까 확실히 검열을 하네. 섬이라서 그런지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Hi.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Where are you Yeah. coming from? I'm coming from New Brunswick right now. You have a PFS? Yeah. Do you have any signs of COVID? No. And how long are you staying in PI for? Just a day. Okay. 아, 긴장된다, 씨. 테스트 받아야 된대. Good. How are you? And where are you heading? I'm just gonna head to Charlottetown first and probably camp for the night. Camp, we're out on a campground. Yeah, on the campground. So if you don't hear from us between 2 and 3 hours, 2 to 3 hours? Yeah, Okay. if you don't hear from us, or you can go online. Thank you very much. All right, thank you. Hope you have Take fun care. tonight there. Thank you very much. It's gonna be a little cooler at night. I heard, so I might have to like sleep in the car. Yeah. So yeah, we'll see. Thank you. 오우, 아, 긴장돼. 2시간, 3시간? 피아의 시내에 도착을 했고요. 혹시나 테스트 결과 때문에 혹시나 도시 쪽에서 조금 있다가 좀 연락이 없으면은 도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오늘 저녁도 캠핑을 할 예정인데, 월마트 가가지고 추가로 좀 구매 좀 했어요. 일단 자켓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이거 되게 싸게 샀어요. 20불. 가방도 이거 19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그마한 가방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그냥 싼값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또 예산도 정리 좀 해야 되고, 여기 혹시 다운타운 쪽에 커피숍 있으면은 와이파이 좀 땡겨 쓰면서 예산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제가 또 노바스코시아에 들어갈 건데 어딜 가야 되는지 좀 검색 좀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뭔가 여기는 할로윈 준비가 한창인 것 같은데? 봐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아니 근데 여기 섬에 있는 커피숍이나 다 5시면 문을 닫네요. 여기 다 이제 좀 있으면 문 닫아. 여기 있는 커피숍이 이렇게나 많은데. 아, because of COVID? Before it was like longer? Yeah. You saved my life today because I charged a lot of things. Okay, so. Okay. You can do something there. Yeah. It's very good. That's good. Yeah, but yeah, thank you so much. Yeah, you're welcome. Bye. Thank you, sir. You're welcome. Thank you. Take care. Thank you. 6시에 문 닫는데 조금 더 있다 가라고, 다 충전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민폐일까봐 빨리 나왔습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저 베트남 아저씨 때문에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네, 북쪽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해변가 캠핑 장소거든요. 무료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늘은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 포스카드하고 이런 거 샀다가 여기 무슨 월드 베스트 아이스크림이라는데 세계에서 최고 아이스크림이면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PEI가 들어간 걸 먹고 싶은데? 이게 제일 잘 팔렸다. 아, 하나도 없다 이거. PEI Strawberry? Yeah. PEI 들어가 있어서 그냥 시켜봤어요.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먹지 않아서 이게 세계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맛은 있습니다. 야, 여긴 꽤 좋은데? 뭔가 사진 찍기도 딱 좋은 것 같고 다운타운에 가면 저런 거 하나씩 무조건 있잖아. 2021 클레임이 되나 이거? 어, 되네 되네. 뒤에는 안 되네. 다른 사람들 관광하러 여기 오네요. 솔직히 지금이 딱 여행하기 좋은 것 같아. 학생들 다 학교가 있고. 네, 저같이 30대 접어든 사람은 이때쯤 오면은 그냥 혼자서 신나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용히 그냥 여행해서 좋잖아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렇게 PEI 바닷가에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도 캠핑장으로 가가지고 잘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 안녕. 아직 여행 안 끝났어요. 갑자기 재난영화가 돼버렸어! 재난영화인데 이 정도면, 어우, 이